과 유치원생은 일주일에 5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매일 아침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정용실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시각이 10시 32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코로나19, 지금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요 며칠 확진자 수는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가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들 지금 3차 등교가 과연 예정대로 좀 잘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학부모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 대응팀 또 명지병원 이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으로 활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부대변인 저희 자리해 주셨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시각도 좀 들어보고요. 코로나19 2차 대유 유행이 있을지 모른다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방역 시스템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부대변인 아니고 부대표이기 대표. 때문에 네. 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부대표. 저희가 코로나19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 줄었어요. 다행히. 예. 조금 줄긴 했지만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는 등 불안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좀 강화해야 되는 거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예. 아니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 지금 하던 대로만 잘 유지하면 된다고 보시는지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좀 듣고 싶네요. 지금은 우리가 1차 피크 이후에 소소한 네. 집단 감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언젠가 또 2차 피크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1차 피크를 경험하면서 방역 시스템이 또 하나의 좀 공고화된 좋은 경험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민할 때는 일정 기준을 가지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발생하는 집단 감염의 사례들 네. 즉 이태원이나 아니면 그렇죠. 쿠팡 예. 그리고 여러 그 사안들이 있긴 한데 다행히 이번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 수들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았단 말이죠. 예, 한 20명, 30명 사이.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지속될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계속 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해야 된다. 아.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지금 초중고교생들 일부 학년이 3차 등교를 지금 시작하는 거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도 있군요. 고3에서도 지금 확진자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예. 초등학생에서도 나왔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예. 좀 등교를 좀 중단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양한 학부모의 입장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뭐 등교 계약을 이미 시행을 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조금 강화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저도 학부모로서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학습권 그리고 건강권 이 두 가지 사안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시점마다 유동적으로 변화해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냥 뭐 온라인 학습만 할 수는 없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감염병 시대에는 네. 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항상 모든 변화에 앞서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학부모분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할 텐데요. 우선은 저학년 중심에는 보육 중심의 시스템 그리고 고학년 중심으로는 교육 중심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런 온라인
온라인 시스템도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나누어서 예 그 상황에서는 보육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보육 시스템에 보내든 학교에 보내든 간에 이 집단 내에서의 거리 두기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네. 이거를 미리 체크하고 그다음에 등교 시스템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회의 상황들이 각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것들은 지역 사안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별화하면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유동적으로 지금 열어놓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상황에 맞춰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등교를 했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집단감이 발생하면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되게 이 유동적인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그렇군요. 학부모로서 어떠셨어요? 좀 힘드셨나요? 예, 상당히 힘들었고요. 저는 네.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예 정말 왜냐하면은 등교 계획을 한다 그러면 준비물 챙겨야 되고요. 예. 또 숙제 그동안에 쌓여있는 거 챙겨갖고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만 그런 것들에서 좀 뒤처지지 않을까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고요. 또 온라인 하면서는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이 집에 잘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일하는 엄마로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에 챙겨줄 수가 없어서 예, 우리 아이만 또 온라인에서의 좀 낙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항상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집에서 누군가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그걸 국가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학교 내에서도 그런 예방 매뉴얼들이 있을 텐데 이게 결국에는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 체크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감염병 시대에는 스트레스 상당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지금 그런 얘기 것 같은데요. 곳곳에서 지금 집단 감염, 지역 감염이 발생하면서 조금 우리가 너무 K방역을 너무 믿어서 그런 걸까 하는 또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혹시 이 사이에 빈틈은 없는 걸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그 걱정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피크를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그런 사각지대를 메꿀까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점이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물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과밀 지역은 없는지 그런 집단은 없는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2차 피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중증 환자가 병실이나 자원의 제한 때문에 치료를 적게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의료 인력이나 병상 그리고 자원 시스템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 노력 그리고 그러네요. 지역마다 그런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인원이 많이 됐을 때 예, 의료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그거에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도 컨트롤 타워 구축부터 해서 그렇죠. 미리 구성해 놓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화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뭐 2차 대유행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우리는 이걸 지금 다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제도와 법안을 만드는 게 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차 피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구 경북 사태에서 1차 피크가 발생했을 때는 많은 자원봉사 의료인들이 가서 현장을 전국에서 가셨죠. 예, 막으셨단 말이죠.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번아웃이 되고 지쳐서 그렇죠. 예, 어느 상황에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경험 있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 감염병에 트레이닝이 돼 있는 의료 인력들을 예. 예, 우리가 상시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마치 의병 같은 그런 시스템이겠죠. 네. 그래서 항상 감염병도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재난으로에 대비하는 우리의 시스템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럴 때 의료 자원과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중증환자 치료할 때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시설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관 구축의 협력 체계가 지역별로 잘 돼 있어야지 공공병원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에서 의료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협업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뭐 1호 법안 발의하시는 게
질본을 이제 청으로 격상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법안을 저희 의원실 1호 법안으로 접수를 하고 왔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전문성 그리고 독립성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어야지 더 앞으로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해서 독립 기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시스템을 앞으로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결국에는 건강이 그렇죠. 국가 보안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한 만큼 복수차관제를 만들어서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까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정부의 맡아주시기를. 역할을 하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개원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예 원내 협상이 되고 그다음에 개원이 되면 이제 상임위가 결정되고 그러면은 배정이 되면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부디 바라는 것은 21대 1하는 국회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드렸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정부 조직법 적어도 6개월은 걸립니다. 빨라야 연말에 이런 개편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시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협상이 되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5월까지도 환자 진료하셨다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법안 발의도 막 해놓고 오시고 이제 의사가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방역 문제를 중심에 놓고 우리 사회 현안들을 다루게 되실 텐데 21대 국회 지금 뭐 일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등원하신 소감 앞으로 가고 끝으로 들어보죠. 예. 우선은 감염병에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소임 받고 저는 이번에 들어오게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감염병에 관련된 시리즈 법안을 간담회와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서는 만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일꾼으로서 왔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소리를 또 노고를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 인터뷰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강화와 지역 감염이 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원영 원내 부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함께 가면